안녕하세요, 플라이 송쌤입니다. 지난번에 소개시켜드린 DJI의 셀프 배송 수리 영상 잘 보셨나요? 구독자분 중에 실제로 셀프 배송 수리를 이용했다는 분이 계셔서 내심 뿌듯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역시 AS인데요. 바로 DJI Care Refresh입니다. DJI의 행보를 보면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애플입니다. DJI의 매빅 시리즈인 매빅 미니, 매빅 에어, 매빅 프로의 라인업은 애플사의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에어, 아이패드 프로의 라인업을 따라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아왔는데요. 이번에 발표한 DJI 케어에서 이 의심은 확신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애플에 애플 케어 플러스가 있다면 DJI에는 DJI 케어 플러스가 생겼으니까요. 자, 바로 소개시켜 드릴게요. DJI 케어 리프레쉬는 1년 이내에 2회의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 보상 범위에는 무려 침수로 인한 손상을 보상합니다. 와우. 네, 이게 놀라운 이유는 기존의 드론들은 침수기체, 호수에 빠지건 저수지에 빠지건 바다에 빠지건 침수기체는 보상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DJI 케어에 가입하면 침수기체를 보상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드론이 추락했을 때 기체만 멀쩡히 무사히 챙겨간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두 번의 교체로 얻는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래요. 네, 재밌네요. VIP 전화 서비스, 종합보호 서비스, 무료 배송 뭐 이런 거는 그냥 샥샥 넘기면 될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건 1년 이내 2회의 교체 서비스라는 거겠죠. 서비스 가능한 제품은 DJI의 Mavic Air 2밖에 없습니다. 뭐 이유는 당연하겠지만 앞으로 새롭게 출시되는 드론들은 모두 DJI 케어가 적용이 되겠죠. 기존에 출시된 드론들에 대해서는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뭐 예를 들어서 매빅 2 프로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매빅 2 프로는 출시된 지 1년이 넘었죠. 그러면 1년 넘은 드론들을 가지고 있다가 사람들이 당연히 DJI 케어를 가입한 다음에 새 기체로 바꾸려고 하겠죠. 그래서 이런 구형 제품에는 넣을 수가 없고 신형 제품부터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서비스 적용 조건을 보면 사용자 과실, 신호 간섭, 충돌, 침수 피해, 추락 파손에 기존의 DJI 워런티에서는 보상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모두 커버해주고 있습니다. 서비스 과정은 고장이 발생했을 때 온라인 수리 요청, 수리센터로 발송, 교체 비용 지급, 무료 배송 이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밑에 보시면 DJI 케어 리프레쉬와 DJI 워런티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DJI 워런티는 제품의 초기 불량,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제품 불량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거고요. DJI 케어 리프레쉬는 사용자의 과실, 기체는 멀쩡한데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충돌, 파손에 대해서 교체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네, 이로 인해서 수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죠. 가격을 보면 DJI 케어가 99,000원, 그리고 케어 플러스가 86,000원입니다. 왜 케어 플러스가 더 싸죠? 케어 플러스는 2년짜리고 케어는 1년짜리잖아요? 하실 수 있겠는데요. 케어 플러스는 케어를 구입하시고 난 다음에 플러스 1년을 더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185,000원이 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거나 그동안 날리면서 기체 사고가 많았던 분들은 가입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플 제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중고 시장에서 DJI 케어, DJI 플러스의 유무가 중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네요. 그리고 기존에 출시된 제품들에 비해서 새롭게 출시되는 제품들의 성능이 혁신적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는데요. 이 DJI 케어의 적용 여부가 새로운 기체로 기변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DJI 케어를 가입하려면 조건들이 있는데요. 활성화되지 않은 새 제품,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활성화된 제품, 30일 이내에 활성화된 핸드헬드 제품, 그리고 DJI 서비스 센터에서 수리받은 리퍼 제품, 리퍼 새 제품이죠. 그리고 이 새 제품이 초대장 72시간 이내에 된 것, 이 정도 범위에 한해서
가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DJI 케어를 구매하실 분들은 기체를 구입하실 때 함께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매빅 2 프로를 날리다가 충돌해서 짐벌이 파손되면 수리비용만 20만 원이 넘었는데요. DJI 케어의 가입을 통해서 연 9만 9천 원이면 이 같은 수리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매빅 2 프로는 적용이 안 되고 앞으로 출시되는 기체들에 한해서 말이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